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여름 휴가철도 다가오고, 다가오는 게 아니라 벌써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중, 여름 휴가가 항상 피크 때일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시고, 또 여름 휴가 잘 다녀오셔가지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제품, 바로 침체 앞에 나와 있죠. 바로 콜트 19111입니다. 콜트 1911. 우리가 보통 에어소프트 핸드건 중에서 이 글록 다음으로 저기 진성 핸드건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근본이 있는 핸드건. 이 참 역사가 길죠. 콜트 1911. 1911년도에 제작된 아주 역사가 깊은 총입니다. 오늘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덕코 컴퍼니에서 무상으로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셔서 덕코 컴퍼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911은 존 브라우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총계의 아버지라고 하죠. 권총계의 아버지인 존 브라우닝에 의해서 1911년도에 설계가 되어서 1986년도까지 미국 제식 권총으로 사용이 되어진 제품이에요. 현재까지도 뭐 민수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권총입니다. 뭐 요거에 파생된 하이카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랙티컬 슈팅이라든지 경쟁 사격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또 4.5 구경탄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콜트 45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제품을 AW, 아모로웍스사에서 콜트 공식 라이센스를 받아서 출시한 제품이 바로 이 제품, 1911A1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상부 슬라이드와 프레임의 오리지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하부 풀메탈로 제작이 되어 있고, 출시한 색상은 검정과 은색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식 권총용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탄창이 삽입되는 부분에 랜야드 후크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고, 또 강화 아웃바렐 챔버 그리고 리코일 스프링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탄창을 포함한 무게가 스펙상으로 760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탄창과 같이 체결을 해서 무게를 재어보면 730g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개체에 따라서 약간의 오차는 있는 것 같아요. 탄창은 싱글 스택 형태로 맥스 15발이 장전이 가능을 하고요. 단발 그리고 안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법은 조절 가능한 방식이고, 해외 기준으로 기본 탄속은 300fps 정도라고 해요. 다만 호법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를 분리를 해야 호법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점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가스 버전과 CO2 버전으로 나뉘는데, 메인 본체는 동일하며 탄창만 가스 그리고 CO2 탄창으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아모리웍스사에서 내구성에 자신 있게 출시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라스틱 그립 커버 같은 경우는 실총용 커버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리어한 커버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조금 고증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교체 별도로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콜트, 남자는 이 그 근본을 항상 얘기하는 총이 있죠. 바로 이 콜트 그리고 베레타. 저는 개인적으로 베레타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콜트 역시 만만찮게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 가지고 또 실내 사용장에 가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를 빠르게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레인지에 이 녀석 바로 AW 아모리웍스사에서 출시하고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는 M1911 A2 버전이죠. 이 녀석을 가지고 집탄 테스트를 해보러 슈팅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테스트를 해볼 거는 항상 제가 테스트를 할 때 사용하는 페이퍼 타켓. 조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페이퍼 타켓 연습을 하고 조금 깨끗하게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킹은 다 했거든요. 마킹을 다 했고 조기에 제가 들고 사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탄창 가지고도 사격을 해볼 거고, 또 이렇게 CO2 탄창으로도 사격을 해볼게요. 반동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기 혓발 테스트에서 한번 영상으로는 다 표현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대략 거리는 8m 정도 됩니다. 첫 번째 10발 사격 먼저 하고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정중앙, 타겟 정중앙을 겨냥을 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스톱이 걸렸네요. 자, 대략 제가 사격을 한 게 하나, 둘, 셋, 넷. 아이, 신중하게 쏜 것 같은데 이게 좀 많이 퍼지네. 네. 자, 사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반동이 셀 것 같아요. CO2라서. 이번에는 헤드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잠깐만, CO2이 너무 센데 이거? 왜 볼트스탑이 걸리지? 오, CO2이가 너무 세요. 일단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헤드 아주 강력하게 뚫려버렸네. 예, 요렇게 뚫렸네요. 제가 쐈을 때 집탄이 쎄 잘 나오질 않아서 일단 그 총기 그랜드 마스터 분을 모셔왔습니다. 한번 그분이 집탄 테스트로 한번 쏴보도록 할게요. 요모 타임 배경 깔아줄게. 오우씨, 이거 잘 들어간 것 같은데. 오, 괜찮게요. 확실히 이게 연습하고 쏴야 돼, 이렇게. 확실히 이게 대만 이게 확실히 그 대만에서 기본적으로 탄속이 좀 높게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한 건 0.2g 탄이에요. 이 제품 BLS 0.2g 탄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한 0.25나 0.28 탄 정도 쓰면은 집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카메라 왜 삐뚤어졌어? 하지만 이게 국내법상 0.2g 탄 이상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좀 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좀 아쉬운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실내 사격장에서 집탄 테스트를 했고 CO2 탄창이랑 그 일반 탄창의 뭐 강도나 이런 것들 한번 테스트 좀 해보고 스튜디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격 테스트를 마치고 왔습니다. 생각보다 이 집탄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를 영상에서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못 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 영상을 찍고 나서 개인적으로 슈팅 매치에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10발짜리 스테이지에 사용을 해봤는데 한 10m 정도 내외의 거리에 집탄이 상당히 좀 우수했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리고 CO2 탄창으로 썼을 때 아우, 총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 너무 세요. 그래서 충분히 일반 탄창만 가지고도 뭐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이 콜트 각인, 라이센스 각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생산될 때부터 각인이 되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리얼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AW라는 회사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WE 베이스 제품에 조금 하이엔드, 하이엔드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지만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그레이드의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AW는 WE에 조금 더 비싼 회사.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제네시스가 있듯이 W가 있으면 AW가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제품 기본적으로 W에서 나오는 제품을 제가 직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외형의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한 4만원, 5만원 정도 나요. 그래서 뭐를 선택을 해라라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한 4, 5만원 정도 더 쓴다라고 하면은 요 AW 제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강화 아웃바렐 스프링 가이드라든지 이런 부품들이 조금 강화되어 들어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일반 탄창을 장착을 할 때는 이렇게 자유낙하라든지 탄창을 삽입이 상당히 잘 됩니다. 하지만 이 CO2 탄창 같은 경우는 요 특정 부분에서 이렇게 걸립니다. 한번 걸리게 되면서 세게 눌러주면은 딱 들어가요. 그리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 정도 여기서 지금 딱 걸리거든요. 이렇게 딱 걸리는데 요거는 뭐 CO2 탄창의 뭐 구조적인 문제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쓰다 보면은 달아서 뭐 장착할 때 뭐 크게 문제 없이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원래는 처음 쓸 때는 이렇게 자유낙하가 안 됐는데 제가 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자유낙하도 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덕고 컴퍼니에서 리뷰를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해주신 그 AW 사에서 나오는 콜트 1912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려 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AW라고 해서 W에서 좀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하면은 내부 부품이나 이런 몇몇 부품들은 가능하면은 좀 스틸로 좀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요 해머 정도는 스틸로 좀 만들어서 줬으면 어떨까. 왜냐면은 이 지금 CO2도 대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이게 그냥 일반 아연 합금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쓰다 보면은 총이 좀 파손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 아닌 걱정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드는 콜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콜트가 얼마 전에 다스에서 콜트가 나와서 그거 살짝 뽕을 맞았는데 뭐 구입은 못했죠. 아무튼 그래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콜트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